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부동산 상품은요. 개인 정원과 옥상 테라스가 제공되는 도심 속 대단지 타운하우스인데요. 해당 상품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최장 8년 동안 새 집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가 있는 세금 부담까지 전혀 없는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화성 동탄 로렌하우스는요. 경기도 화성시 신동 358-3번지 1원에 위치하여 지상 3층 높이 규모로 104개동 총 33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크기, 실면적 60평 크기로 각 세대별로 잔디마당 또는 야외 테라스가 있는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단지 내 시설로는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연못이 아름다운 중앙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아파트의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교통환경으로는요. 단지 가까이에는 GTX A 노선, 동탄역이 위치해 있어 강남 수서역까지도 20분이면 충분히 이동 가능한 쾌속교통망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단지 인근에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편리하게 바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화성 동탄 신도시 내에는 또 두 개의 노선 트램이 올해 착공 예정에 있고 이 단지 가까이에는 또 동탄역 복합환승센터가 예정되어 있어 SRT, GTX, A노선, 인도권, 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트램과 고속버스 등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이 로렌하우스가 동탄 신도시 신주거 문화타운 내에 입지하고 있는 만큼 쾌적한 주거 여건과 함께 거주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근거리에는 또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케아 아울렛 등의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으로는요. 초, 중, 고교 모두 이 단지에서 도보 가능한 6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원스톱 안심도보 학군이 조성되어 있고요. 신동호수공원, 왕배산공원, 신리천 등이 인접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살펴봐 주시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및 분양가 문의는 영상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